지난주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던 더방 오브 더방놈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장예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한 주 동안 뭐 별다를 거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네. 재밌는 일도 딱히 없었고 그냥 일상과 똑같은 하루하루 보낸 것 같아요. 방송을 이제 많이 등한시하고 장폭스TV에 열중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등한시하다니요. 똑같이 배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원래 방송 안 하는 시간엔 좀 연애도 하고 네. 좀 나가는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래야 네. 되는데 작년에서는 제가 시간 스케줄 대충 알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여가 시간은 다 저기에 쓰는구나. 정확합니다. 정말 할 일이 없구나. 왜냐하면 취미가 사실 없었거든요. 요즘은 취미라고 하면 뭐 편집하기, 땡튜브 들어가 보기 이런 게 된 것 같아요. 채팅창에 형이 그런 말 할 처지야? 라고. 맞아. 저는 그런 지 오래됐고요. 맞아. 예, 익숙해졌습니다. 장예원 아나운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. 팬네임이 생겼더라고요. 팬들. 폭린이? 근데 폭린이라고 생긴 게 이게 또 뱉은 청취자분께서 좀 폭린이 어떠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덥석 물었죠. 그래서 거기서는 폭린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저희 BTU, 뱉은 유니버스의 모든 구성원들은 네. 다 저희 채팅창에서 모든 걸 이름을 지어 너무 좋아. 이름을 너무 하사받고 있고. 폭립 먹고 싶다고 하신 분 있어요? 폭립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배고프다. 먹을래요? 끝나고? 예? 저희 그런 얘기는 끝난 다음에 해주시죠. 네네네 알겠습니다. 왜 생방 중에 하시는 버릇이에요 버릇. 장폭스의 버릇. 자 아무튼 요즘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던데 고퀄 영상은 언제 올라옵니까? 아 이게 편집이 아직 땡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편집이 진짜 어려워요. 제가 밤새면서 자막도 쓰고 좀 편집점도 잡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고퀄은 그래. 기대하지 마세요. 제 건 고퀄 기대하지 마세요. 기대는 안 해보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, 혹시나 기대하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냥 즐겁게 봐주세요. 하지만 저퀄 보는 맛이 또 있어요. 그렇죠. 저퀄로. 보는 맛.